그 스톨텐베르크가 사실 임기가 끝났는데 네. 10년을 지금 했나 그래요. 굉장히 오래 했는데 예. 이번에 또 미국 말을 잘 들으니까 연임시키고 네. 연임이 됐어요 또. 그래 그러고 그 사람을 앞장세워서 반중 노선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스톨텐베르크는 최근에 포린 어페어스에 글도 썼는데 거기는 네. 사실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아 정말 스톨텐베르크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잘한다.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아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중국을 가지고 자꾸 그러냐 예. 나토는 이거는 끔찍한 괴물이다. 아.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네. 그 중국은 100년에 잃어버린 아편전쟁부터 서구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쵸. 잃어버린 100년에 대해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 어제 인도의 전문가를 만났는데 인도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인도는 1000년의 잃어버린 시절을 갖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네요. 서구로부터 10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이 그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는 어느새 서구화가 돼가지고 미국과 일본만이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영일 동맹하에서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 일본의 제국 저 제국의 침략으로 맞습니다. 식민지가 됐고 네. 그 식민지를 미국이 도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린 그 과거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미국하고 일본만이 우리 편이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우리의 적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네. 그건 좀 단시한 적이다. 예.